북한과 맞닿아 있는 최북단 천원평야. 겨울진격 두루미들이 우아한 날개짓으로 하늘을 가릅니다. 땅에 내려앉은 두루미들은 추수 후 남아있는 볍씨를 조심스럽게 주워먹습니다. 매년 10월이면 겨울나기를 위해 천원평야를 찾아오는 멸종위기 1급인 두루미입니다. 회색빛을 띠는 두루미는 멸종위기 2급 제두루미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두루미떼가 천원평야를 찾았습니다. 올해 이곳 천원평야를 찾은 두루미는 모두 5,500여 마리로 추산됩니다. 8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었고 관측일에 가장 많습니다. 천원 주민들과 환경당국이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온 서식지 보전 사업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특히 두루미들의 월동을 위해 농민들이 나선 지도 20년이 됐습니다. 추수를 마치면 축구장 40여 개 넓이의 논에 물을 가두고 볍씨와 우렁이 등 먹이를 준 겁니다. 식구잖아요, 두루미는요. 1년에 한 번씩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농부들은 보호자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당연히 식구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거 좀 별거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공장의 길을 가려면은 자연스럽게 농부가 해야 될 기본적인 일인 겁니다. 하지만 민통선 북상에 따라 외부인 접근이 쉬워지는 등 두루미 서식지를 위협하는 요소도 늘고 있습니다.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가 되고 또 기업형 축사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두루미 이 훼손 지역에 여러 가지 어떤 여건이 좀 상황이 악화되는 어떤 측면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당국하고 또 철원군하고 협의해서 보호조치 방안도 좀 강구를 하고. 철원군과 환경당국은 철새도래지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과 보호구역 지정에 적극 나서고 휴식연재 도입 등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